타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정말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레트로 게임에서 픽셀 아트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픽셀 아트는 작은 정사각형 픽셀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아트 스타일로 비디오 게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트로 게임의 픽셀 아트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낯선 행성에 착륙했을 때 저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 존재하는 것 같은 흥미로운 트렌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레트로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이 행성 주민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흥미를 느꼈고 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레트로 게임에서 픽셀 아트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8비트 게임 시대는 기술이 제한적이었지만 게임 디자이너들은 여전히 매혹적인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개별 픽셀을 사용하여 화면에 이미지를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 픽셀 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는 픽셀 아트를 능숙하게 사용함으로써 기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디테일하고 몰입감 넘치는 게임 월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픽셀 아트는 레트로 게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트로 게임 경험의 매력은 현대 게임의 고화질 그래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픽셀 아트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모든 것이 더 단순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픽셀 아트를 사용하면 과거와의 정서적 연결과 이러한 게임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서 픽셀 아트의 진화는 매우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픽셀 아트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게임의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는 픽셀 아트를 사용하여 다른 아트 형식으로는 불가능했을 고도로 양식화된 게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레트로 게임 문화도 이러한 발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레트로 게임이 게임 문화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픽셀 아트의 구성과 레트로 스타일의 게임이 부활하면서 레트로 게임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픽셀 아트의 매력은 여전합니다. 레트로 게임에서 픽셀 아트를 사용함으로써 픽셀 아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한된 기술이 게임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는 제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게임 디자이너들은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기발한 트릭을 고안해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크롤 배경을 사용하여 움직임과 깊이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법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나 소닉 더 헤지오과 같은 클래식 게임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픽셀 아트에 사용된 또 다른 기법은 디더링을 사용하여 음영 효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게임 디자이너는 제한된 색상 팔레트만으로 복잡하고 매우 디테일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디더링을 능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픽셀 아트가 현대 게임에서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레트로 게임에는 현대 게임에서 재현할 수 없는 독특한 미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픽셀 아트의 단순함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픽셀 크기와 색상 팔레트의 제한으로 인해 게임 디자이너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매력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순성은 픽셀 아트를 통해 감정적인 연결도 가능하게 합니다. 원시적인 캐릭터와 환경은 현대 게임만큼 세밀하지는 않지만 플레이어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게임 세계에 투영할 수 있습니다. 픽셀 아트를 통해 플레이어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학이 적용된 게임의 예로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젤다의 전설, 소닉 더 헤지옥 등이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에서 픽셀 아트의 주요 예술적 장점 중 하나는 독특한 미학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드웨어의 한계로 인해 현대 게임에서는 재현할 수 없는 독특한 외관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컬러 팔레트와
작은 픽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 저하 없이도 복잡하고 세밀한 캐릭터와 환경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극도로 사실적인 그래픽보다는 게임플레이와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학은 게임 업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최신 게임이 레트로 픽셀 아트의 경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학이 적용된 게임의 예로는 튜벨라이트, 언더테일, 셀레스테 등이 있습니다. 레트로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픽셀 아트를 통해 느끼는 감정적 연결은 이 매체의 독특한 측면입니다. 단순한 디자인 덕분에 플레이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게임 세계에 투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과거와 연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픽셀 아트를 사용하면 플레이어와 게임 세계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캐릭터와 환경은 현대 게임만큼 디테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의 예로는 어스바운드, 크로노 트리거, 파이널 판타지 VI 등이 있습니다. 저는 비디오 게임 붐이 한창이던 1985년에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 많은 게임이 픽셀 아트로 디자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이 주제를 연구한 결과 레트로 게임에서 픽셀 아트의 기술적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색상과 해상도의 한계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몇 가지에 불과하고 해상도가 낮은 화면에서 게임 디자이너는 캐릭터와 배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픽셀 아트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매체 특유의 사실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제한된 프레임으로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격투 게임인 플랫폼 게임처럼 움직임이 복잡한 게임의 경우 특히 그러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어떤 프레임을 포함할지 어떤 프레임을 제외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과제는 기술적 한계와 예술적 비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게임에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적 한계와 창의적인 비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픽셀 아트가 독특하고 오래 지속되는 예술 형식으로 돋보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일부 게임 디자이너가 다른 게임과 차별화되는 픽셀 아트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1995년에 출시된 스퀘어 소프트의 게임 크로노 트리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그래픽은 디테일 생생한 색상, 기억에 남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각 캐릭터의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수개월을 투자하여 당시의 다른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사실적인 움직임을 구현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993년에 출시된 캡콤의 메가맨 X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그래픽은 복잡한 배경, 섬세한 캐릭터 디자인, 독특한 비주얼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들은 슈퍼 닌텐도의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놀랍고 몰입감 넘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픽셀 아트가 단순한 기술적 제약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술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개발자가 픽셀 아트의 독특한 비주얼 스타일을 수용하면서 인디 게임 업계에 픽셀 아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15년에 출시된 토비폭스의 게임 언더테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그래픽은 몇 가지 색상과 단순한 스프라이트를 사용하여 기억에 남는 캐릭터와 환경을 만드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2016년에 출시된 컨선드 에이프의 게임 스타듀 밸리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그래픽은 90년대의 고전 게임을 연상시키는 매력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픽셀 아트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이 게임은 픽셀 아트가 여전히 인기 있고 실행 가능한 예술 형식이며 플레이어의 마음을 사로잡는 몰입감 있고 매력적인 게임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픽셀 아트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속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픽셀 아트는 게임 디자이너가 기억에 남는 캐릭터, 환경,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효율력이 뛰어난 매체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픽셀 아트는 인디 게임 업계와 그 너머에서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앞으로 이 독특하고 지속적인 예술 형식에서 어떤 새로운 창작물이 등장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레트로 게임에서 픽셀 아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레트로 게임에서 픽셀 아트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장점, 픽셀 아트를 제작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픽셀 아트는 단순한 시각적 스타일일 뿐만 아니라 게임 세계를 형성한 문화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